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에서 계속 이제 뭐 나오시는데 손대면 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한국 사람들 제발 좀 꿈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좀 읽어보면은 그 어떻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름이 없는지 나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대선은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뭡니까? 그렇게 잘 분석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다 뭐죠? 손을 어떻게 댔는지, 손 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뭡니까? KT 이사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2026년 정권 바뀌면 다 뭡니까? 감옥 갑니다. 그건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지게 이런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처절하게 보내겠죠. 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앞만 보는지 조금 멀리 보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잘 보입니까? 사찰님이 아직도 전산 조작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뭐 본인이 모르는 대로 그냥 또 비용을 치르는 거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뭐죠?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없고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하고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야기가 뭐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이기 때문에 100% 뭐 옳은 일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라가 온 전신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틈만 나면 뭐죠? 국민들을 뭡니까? 세금과 조세와 준조세로 뭐죠? 뭘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신 것, 나라 살리기에 동참하시는 것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널리 알리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알아서.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어질 걸로 보이니까 예상되니까 전망되니까 예. 책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자식들하고 죽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쓰레기통처럼 처박히고 조작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뭘 여러분들 뭡니까? 예, 보석을 구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뭐. 예. 그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건,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건,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